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잘안 하는, 1년에 몇번 없는 국내 주식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국내 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국내 장 매매를 조금 했습니다. 신용 비중을 좀 늘리면서. 저번 달에 제가 올려드렸죠. 클래시스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 매매한 거 5월 달 결산 겸 어떤 차트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달 결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 해보겠습니다. 결산 5월달 5월 1일부터 어떻게 되겠나? 5월 31일까지 조회. 네, 됐네요. 여기 이제 5월달 결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1230만 원 정도 일단은 5월 달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때 올려드렸던 클래시스에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전에도 보여드렸죠. 그 손절 같은 거잘 해야 된다. 그럼 육과장도 손절 잘 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요게 이제 그 5월 달에 매매했던 게 전부 다 나오는 거니까 거짓없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절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짧게 손절했던 것들은 빼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이제 저점에서 반등 나왔을 때 이거를 제가 4월 달에 수익을 한번 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한번 더 처먹으려고 하다가 5월 달에 물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 이탈하니까 마이너스 4.63%밖에 안 되는데 바로 손절했죠. 네, 바로 그냥 컷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손절했던 게또뭐 있냐. 저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14.98%. 이게 뭐냐면 카페 24. 요것도 이제 단기 반등 먹으려다가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라서 그때 터치하고 나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 쪽하고 협업하는 것 때문에 조금 테마성으로 좀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응 아냐 이러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손절을 한건 요거 딱두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보시면 뭐 39, 38, 뭐 37, 29, 36, 뭐 클래시스 나왔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19%, 20%, 뭐 클래시스 나왔던 것들, 31% 삼성엔지니어링도 그랬죠. 제가 예전에 4월 달인가 올려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괜찮다, 나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매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30%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죠. 먹을 때 많이 먹고 손절은 딱딱딱 하시는 거예요. 설사 그게 내가 손절했던 라인을 깨고 다시 올라와도 손절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보세요, 다시 잡아도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육과장이 보는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요건 어쨌든 뭐 그냥 하도 계좌 뭐 이런 거 인증해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일단은 뭐 가감 없이 보여드립니다. 손실나면 손실나다고 보여드릴게요. 뭐 대단한 거라고. 자, 그럼 육과장이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금 보면 ETF입니다. ETF 코덱스 철강. 참고로 요거를 제가 매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뭐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건잘 말씀 안 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구독자라든가 보시는 분들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모릅니다. 제가 구독자가 몇만 명 되면 저 아예 이런 얘기 아예 못합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시세가 움직여요. 왜냐면 꼭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좋다 그러면 사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공부해서 자기가 판단하라고 해도 안 그래요. 안 해. 어우, 야, 저 새끼 좋아 보인대. 저 새끼 맨날 수익 내던데 보니까 저 새끼가 말한 거 사면 수익 나겠지. 아니요? 맨날 수익 내다가 그 사람 거딱 따라서 사잖아요? 그럼 그건 수익 안 나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 제가 이걸 왜 좋게 보냐면 한참 됐어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ETF 몸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살아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수보다 강해요. 코스닥이면 코스닥, 뭐 코스피면 코스닥.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수보다 강하다고요. 그러면 이쪽 섹터에는 뭔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가 뭐 포스코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몇몇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같이 테마로 엮이면서 철강도 같이 갑니다. 또뭐 재건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막 이런 거 엮어서 철강도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뜨고 있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좋게 봤느냐. 어쨌든 뭐 지수보다 강한 건 오케이.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지수보다 강한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왜 이걸 픽했느냐, 내가. 이건 이제 비중 많지 않아요. 이거는 지수라서. 어차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육과장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잘 가다가 확 쏟아졌죠. 그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 몇 퍼센트냐면요.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32% 빠진 거예요. 지수가요.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가. 지수가 31% 빠지면 종목 중에 7, 80% 빠진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작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차트를 나중에 이걸 보시고 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1분 구간을 끊어서. 그러면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뭘 말씀드리냐면
차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한 봉으로 볼게요. 한 봉. 이게 한 봉이에요. 그죠? 요거, 요게 한 봉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 몸통의 절반 정도밖에 반등을 못 해요. 보이세요? 그죠? 차트가 쭉 떨어졌다 반등이 나와도 이 몸통의 절반 정도. 그죠? 이걸 전체를 하나, 한 봉이라고 보면. 그죠? 나중에 여러분 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지수나 우량 종목일수록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왜? 어떤 세력들이나 시세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반등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서 저점을 깨거나 저점을 깨면 이렇게 반등해요. 또 여기가 또 저점이 돼요. 저항이 돼요.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지그재그로 떨어지거든요. 힘없는 주식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70% 80% 몰려있는 종목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파동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잔잔잔잔잔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지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한번 버티네. 그죠? 여기서 또 버티네. 그죠? 여기서 또 버티네. 근데 이때 제 눈에 띈 거예요. 얘 뭐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버티네. 눈에 띈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를 뚫고 여기 계속 횡보하던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딛죠. 그죠? 이렇게 딛잖아요. 그죠? 그죠? 딛죠? 그리고 여기 뚫었을 때 보시면 제가 1차 매수를 언제 하냐? 매수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면 1차 매수예요. 전 항상 분할 매수 하니까. 실력 좆도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에? 매수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사실. 여기가 1차 매수 포인트입니다. 에. 그리고 저는 제가 1차 매수했던 자리를 깨면 또 사요. 깨는 자리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제가 봤던 여기 고점 있죠? 여기를 넘기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예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요즘 요 자리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도 되죠, 당연히.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되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여기가 뭐가 돼요? 지지가 돼요. 대가리가. 요 대가리들이 다 지지라고요.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차트적으로.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종목이라면 특정 자리. 이게 종목이라면 이런 특정 자리를 갖고 손절해도 되지만 지수잖아요. 지수. 그러니까 어떤 업황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섹터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마이너스를 한 5에서 한8% 정도면 보통 손절해요. 많이 안 봐요. 대신에 이런 데서만 사요. 여기서 사면 그렇게 손절하면 안 되죠. 왜? 맨날 손절하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사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도 꼭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산다니까. 이런 데서 산다니까. 왜? 다 돌파하고 좋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이게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딛죠. 그럼 이런 데서 사요. 이런 데서. 여기도 지금 여기서 사죠. 이런 데서. 어쨌든 예측매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은 뭐 예측매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거나 차트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예측매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딛어서 내려와서 지지가 나와야 될 자리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사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8% 이상 빠진다. 그럼 손절해요. 그러면 맨날 손절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안 그래요, 또. 이런 지수들은 그렇게 막 시세 조정이나 차트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8%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더니만 이렇게 올라가. 다시 이 자리를 뚫어요. 이 자리를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서 다시 사야죠. 다시 사요.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사요. 왜냐면 한번 내가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보면요. 30% 40% 그냥 가요, 그냥.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게 업황이 좋고 나중에는 살아나겠죠. 근데 저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을 돌리는 사람들을 매매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홀딩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랑 안 맞는 거라고, 저랑.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매매할 때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물리면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해외 투자는 장기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투자는 제가 스윙으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물렸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먹었던 마음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외 투자는 제가 장기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뭐가 안 좋아서 바로 바꾼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절반 이상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처음에 그걸 좋게 봤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절반 이상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업황이 나빠져도. 네. 내가 좋게 봤잖아요. 아직까지 변함이 없잖아. 단 시장에서 계속 나쁜 말을 해. 그죠? 아무리 그래도 절반 이상 팔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승할 때 지금 엔비디아 살까?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맨날 이러잖아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20% 정도 비중을 줄였어요.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일반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수익 나는 사람들은. 그죠?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요. 근데 보통 개미들은 이제 지금 뉴스에서 자꾸 떠드니까 뭐예요? 지금 사도 되나? 이러고 있다고요. 예, 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 인내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과실을 따는 구간들이지, 개인들이 새로 진입해서, 아, 내가 이제부터, 과실을 먹어야지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기다림이나 이 폭락을 견뎌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과실을 먹으려고 한다? 아, 안 돼요. 물론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막 애플처럼 막 날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릴 사람들이 과실을 따는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해갖고, 막 그분들만큼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가 지금 한308%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걸 밑에서 더 샀어요. 제가 떨어졌을 때. 한50% 떨어졌을 때. 그게 더 사서 300%지. 원래는 지금 제가 수익률이 400%가 넘어야 돼요. 네. 제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늘려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진 겁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분석하실 때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아, 여긴 지지를 받아줘야지 하는 자리 있죠. 일단 사세요. 1차로. 1차 사세요. 일단. 이렇게 올라갈 때, 하다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아셨죠? 이런 데서 1차 매수만 하세요. 5천만 원인데 여기서 5천만 원다 사지 말고, 여기서 1천만 원만 사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1천만 원만 샀는데 1천만 원 날라가. 그러면 1천만 원어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1천만 원어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 찾을 생각을 안 해. 왜? 종목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일반 개인들은. 왜? 힘들어요. 어떤 걸 봐야 될지 어떤 걸 볼지 모르니까 괜히 뭐 이상한 영상 보고 뭐 이렇게 꼬리 달려 있으면 이거 매집봉이다 이래갖고 괜히 이상한 거 사다가 이 물량 터는 구간에서 사갖고 이거 매집봉이다 이래갖고 막 그냥 끝없이 떨어지는 거 갖고 계시고 종목이나 이런 걸 분석하실 때는 있잖아요 섹터, 업황, 지수, 테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주식을 공부할 게 이만큼 있는데 내가 어디서 이런 거 하나 주워 들었어. 그러면 요두 개만 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해. 모든 종목에. 이게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어떤 테마인지 어떤 업종인지 현재 뭐 이런 거하고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해야 돼요.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적용하면 또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두 개만 달달해갖고 어떤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연금기금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고. 그래서 연금기금을 사면 무조건 사요. 그걸 계속 물렸어요. 계속 손절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도 너무 편향되게 하시거나 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뉴스만 보라고.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시라고. 매크로를. 그래서 큰 방향만 보세요. 큰 방향만. 전기차, 로봇, 뭐 AI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기적인 고점 찍을 수도 있어요. 많이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다리면 수익을 줘요. 애플 보세요. 또 신고가잖아요. 물론 좀 지금 친구가 찍었다가 좀 빠지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애플 들고 계세요? 안 들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죠? 꾸준하게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빠지면 팔고 또 올라가면 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팔아요 저는 애플 비중을 계속 조정 저는 애플이 고점에서 15% 이상 조정받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요 물량을 늘려요 올라가요 내비둬요 그럼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15% 조정받으면 옛날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사요 네. 저 애플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 나중에 보여드릴게. 한 60%, 70%밖에 안 돼요. 옛날부터 들고 있었는데. 왜? 위에서 계속 더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죠? 겁나서. 이러다가 폭락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래. 그죠? 근데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땐 그런 것들을 계속 살수 있어야 돼요. 또한 반대로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도 물량을 몰빵하진 않아요. 절대로 저는. 절대로 몰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의 어떤 운영 원칙, 이런 것들이 먼저 있으신 다음에 이런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나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뭔가 한두 개 알았다고 공부했다고 해서 이걸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 나면, 아니, 손실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손실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100명 중에 99명이 수익이 나야죠. 한 명만 손실이 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100명 중에 한 명만 수익 난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500만 명이면 수익 나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99%에 1%에요. 당연히 99%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운영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기법도 적용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매매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뭐 계좌만 보여주고 막 수익률을 내면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셔야 돼요. 관점, 개념, 이런 것들을. 운영의 어떤 운영의 스킬,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종목만 눈 벌게 보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운영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롱런하면서 계속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빵가루처럼 흘려 드릴 테니까 그거 다 주워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꿀꺽 삼키신 다음에 응! 해갖고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똑같이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나랑 이거 안 맞네, 안 맞네 하시면, 뭐, 난 직장을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해외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장기로. 그냥 모아 가시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나는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뭐, 좀 매매도 할수 있어. 뭐, 수리공님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수익 단기 매매로 좀 저처럼 국내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수익 단기 매매도 하고, 장기 매매도 하고, 농사도 짓고, 현장 관리도 하고, 뭐, 별의별 거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급한 마음 버리시고, 제발 좀. 여러분들. 이 자산이 상승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이 나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풍파에 흔들리고, 한꺼번에 많이 벌려고 테마를 쫓고, 잡주를 건드리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비트코인도 저는 지금 단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박을 낸 것도 없어요. 처음에 1차 매매했을 때 제가 900 몇십만 원인가? 1020만 원인가 수익을 냈고요. 요번에 또 비트코인 들어가서 얼마나 수익 냈더라? 요번에 비트코인 들어가서 한 280만 원 정도 또 수익을 냈고. 그죠? 왜? 작게 들어가고, 분할 매수하고, 안전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요. 안전한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푹 빠졌을 때요. 그리고 반등 50% 나왔을 때 먹고 털고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맥스 400만 원까지만 투자했었거든요. 이 400만 원 투자해서 260만 원인가 280만 원 수익 냈고요. 그 원금은 다 빼고 지금 이 수익금만 가지고 또 넣어놨어요. 위험한 거 있잖아요. 막 도지코인 이런 데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런 데 넣어놨어요. 조금씩 사서 한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돼? 다 잃어도 저는 수익인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가 100배가 가든 1000배가 가든 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5천만 원 넣어놨어요. 이거 100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린다니까요. 30%만 올라봐야 난리 나요. 근데 이30% 올랐다가 제자리 오죠? 죽어요, 죽어. 그럼 그 다음에 30% 주면 안팔것 같아요? 바로 팔아요. 그래서 비중이 관리가 안 되고 내가 운용에 이런 자신이 없거나 어떤 준비가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거대한 기회가 와도 결국 못 먹어요, 그거. 코로나 상승장 때 그렇게 거대한 상승이 왔는데 여러분들 수익 냈냐고요? 못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는 거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또 막, 막, 가서 배우고 막, 그 리딩방 들어갖고 막 배우고 그런 거 배우란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 시세의 흐름, 주가의 흐름, 기업의 흥망성쇠 이런 거를 먼저 잘 보세요.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듯이 공부하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국내 5월 달에 뭐 클래시스 투자하고 해서 좀 수익이 났다. 제가 그 클래시스 팔고 나서 클래시스가 제가 팔고 나서 또 올랐을 건데요. 제가 짤짤이 매매한다고 했었잖아요. 짤짤이 매매까지도 해서 뭐 수익 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끝냈거든요. 클래시스가 오 맞네요. 오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네요. 신고가네. 그죠? 제가 팔았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제가 방송한 게 여기쯤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짤짤이 매매. 그래서 여기쯤 다 팔았거든요. 여기쯤 다 팔고 없어요. 근데 와더 올라갔네요. 그죠? 신고가잖아요, 지금 신고가. 그죠? 신고가죠. 그죠?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나온 게 없다. 거래량도 그렇고 뭐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 그 사모펀드들 들어왔을 때 요 자리까지 넘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매매해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격.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이격. 이 종목의 특징적인 이격. 제가 그때 몇 퍼센트로 말씀드렸죠? 얘가 한 36%인가? 몇 퍼센트 나왔을 거예요.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이격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게 한25% 정도 나왔네요. 근데 이 종목은 30% 정도 넘어가면 조정받는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나왔죠. 제가 이격 말씀드렸고, 요렇게, 이렇게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섹터 분석하는 거 나왔고, 요네 가지가 종합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한70% 이상 가져가신 거예요. 이걸 조합해서 잘 운용해서 앞으로 남은 것들은 뭐예요? 이제 계좌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죠? 비중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배워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것만 배운다고 또 수익이 나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뉴스도 보시고, 거시경제 보시고, 그죠? 산업의 흐름, 기업의 흥망성쇠, 이런 거 공부하세요, 따로. 조금씩 공부하시고, 작은 돈으로 연습하신 다음에, 왜냐면 주식시장은 안 없어지니까, 앞으로도 영원할 거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신 동안에는 조금씩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용돈 번다 생각하시고, 오랜 동안 매매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 제가 수익 나는 건 지수가 좋아서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거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수리공님도 명심하세요.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뭘 하든 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까불면서 욕심내는 거예요. 지수가 꼬라박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비중을 확 줄이고 쪼려들어야 돼요. 이게 계좌 운용 관리의 또 노하우입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을 잡아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오늘 떠들면 시간이 뭐 한 30분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계좌 오픈하고 5월달 결산하고 그다음에 또 노하우 같은 것들 오픈할 거 있으면 너무 빨리 다 오픈하는데 씨발. 아무튼 뭐 그날 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거막 리딩 막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분들 돈 낸다고 사기꾼들이니까 절대로 그런 놈들이 있으면 다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그런 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이거든요. 국세청에 다 신고하시면 혹시나 피해 입었어도 다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데로 차근차근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데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 좀 끝내야 되겠다. 아무튼 차근차근 멀리 저와 함께 가시죠. 유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